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많이 낀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55도,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많이 불 예정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1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기온 57도,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4월 11일 월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합격의 기쁨은 잠시, 2011-2012학년도 대학 입시 합격생들 가정에 학자금 부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 이번 가을학기 등록금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게 올릴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64% 등에 반해 예일대 5.8%, 코넬 4.5%, 펜실베니아대 3.9% 등 등록금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사립대 등록금은 이미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장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폭스뉴스는 10일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 고문의 말을 인용해 연방정부 폐쇄를 가까스로 막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13일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접근법을 밝힐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례없는 혼전이 펼쳐진 제75회 마스터스 골프대회 그린 재킷은 남아공화국의 찰 스위젤에 돌아갔습니다. 스위젤은 10일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6 언더파 66타를 몰아쳤습니다. 4타 뒤진 공동 2위에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스위젤은 4라운드 합계 14 언더파 274타를 적어내며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부유층의 해외 계좌 관리를 강화합니다. IRS는 지난 8일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해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 백만장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2013년부터 발효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 은행들은 예치금액이 5만 달러 미만인 고객보다는 50만 달러가 넘는 미국인 VIP 고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백만장자의 외국 은행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11일 뉴욕시 일대가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 낮 기온은 전날보다 17도가량 크게 오른 화씨 76도를 기록해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를 위해 옷차림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지를 떠돌고 있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제출됐습니다. 애드 로이드 하원의원은 8일 무국적 북한 어린이 지원 전략 개발 등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탈북 고아 문제를 살피고 가족 상봉 추진 및 입양 추진 등의 요력을 기울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가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인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동력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기관 관계자들은 베이사이드 브롱스 사이언스, 그레인넥스 아우스 고교의 한인 학생들과 함께 지난 10일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16명의 유권자 등록자, 29명의 폴워커 지원자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벨 하버 소재 아시안계 네일 가게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9일 오전 10시 퀸스 벨 하버 129가 선상 3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1층에 위치한 소피아 왕 네일사롱에서 폭발이 있은 뒤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월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포트리에서 음주 파티를 벌이다 연행돼 경찰차에 15시간 동안 감금돼 인권침해라는 무리를 빚고 있는 한인 학생 3명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들 중 첫 번째로 한인 아담 김군이 포트리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트리에서 한인 학생들이 경찰차에 15시간 동안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인권침해라는 무리를 빚고 있는 한인 학생 3명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들 중 첫 번째로 한인 아담 김군이 포트리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담 김군의 변호사 낸시 루시아난 변호사는 현재 김군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 5일 포트리 시와 포트리 경찰국에 이번 소송에 대한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차량 감금 사건은 학생들의 일탈 행동보다 인권 문제가 야기된 사건이기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These families, children have to be given counseling right away so that the long-term traumatic effects of an incident like this are minimized. And it's good to see that everyone is taking this seriously so that this terrible event can be handled properly.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번 포트리에서 일어난 사건의 대포트리 한인의 윤지선 회장은 앞으로 포트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학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학부모들도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도 조금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부모님과 또 학생들의 유대관계가 좀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어떤 그 팔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애들이 생각해야 되는 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에티켓이나 또 생각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번 한인 학생 차량 감금 사건의 피해자 중 케빈 준 군도 엘튼 존 보자니안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서신을 포트리 씨와 경찰서에 보낼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검찰이 고객이 부동산 거래 자금으로 맡긴 계약금과 은행 융자금 등 거액을 횡령한 뒤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변호사에 대해 6일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이 6일 고객의 부동산 거래 자금으로 맡긴 계약금과 은행 융자금 등을 횡령 후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변호사인 김용욱 변호사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김용욱 변호사를 절도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공개 수배한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 진짜 믿을 사람이 없네요. 변호사가 믿고서 가서 일하는 건데 그거를 돈 갖고 도망가니까 진짜 믿을 사람이 없어서 걱정되네요. This is a very sad story and it does make a person question how to trust their lawyer. 변호사가 횡령을 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한인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요. 많은 좋은 변호사분들이 계시지만 더 책임감 있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인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고객이 융자받은 26만여 달러를 횡령 후 한국으로 떠났으며 돌아올 예정이던 31일에 오지 않아 수배자 신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중절도 신분 도용 등 혐의로 체포된 남국희 부이사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리고 오렌지 건설과 관계가 있는 뉴욕 한인회 임원들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렌지 건설 대표로 있는 남국희 부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뉴욕 한인회가 이 사건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남국희 부이사장을 제명 처분하고 오렌지 건설에 몸담고 있는 뉴욕 한인회 관련 임원인 김정호 의전 담당 부회장과 이승우 이사에 대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나 이번 남국희 부이사장 구속 사건과 관련해 뉴욕 한인회는 본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렌지 건설 관계자로서만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이번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이번 결정으로 뉴욕 한인회 명예가 훼손되고 동포 사회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2010 개인소득 세금 보고 마감은 18일 월요일까지며 시간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연기해야 할 경우 18일 자정 전까지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 개인소득 세금 보고 마감이 다음 주 18일까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연기해야 할 경우 18일 자정 전까지 연장 신청 4868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은 마감일을 앞두고 전자세금보고를 통해 세금보고로 서두르거나 연장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컴이 충분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보고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세무보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W2나 1099 인컴을 받으셨을 경우에 보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IRS에서
자체적으로 세금 계산을 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보강목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반드시 그 회계사와 상의한 후에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세금보고를 하세요. 또한 가급적이면 전자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자납부와 그 환불 자동 입금을 위해서는 본인의 체크를 꼭 주참하세요.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되며 또 지난 1월로 회계 연도가 끝난 사업자의 경우 7004 양식을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 침체로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장 신청이 세금보고에 대한 연기일 뿐 세금 자체가 연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연기 신청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통 납부액의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는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할 경우 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가산되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인 노숙인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 해밤 행사가 7일 플러싱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후원하고 시종 기독 인터넷 신문이 주최, GMA가 주관해 열린 2011 한인 노숙인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7일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인 노숙자들의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입니다. 한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뜻을 같이 한 분들이 모여서 이들을 돕다가 이제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 노숙인들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분은 10명이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100명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해서 노숙인을 위한 쉼터 또 나아가서는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쉘터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노숙인 쉼터를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65만 6천여 명의 노숙인들이 있고 뉴욕주 내에서만 6만 1천 명의 노숙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통계를 보면 뉴욕시 노숙인 쉼터에 3만 9천여 명이 머물렀으며 쉼터에 머무르지 못하고 거리에서 잠을 잔 노숙인들도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미랄 크리스타 핸드벨 콰이어 공연과 두나미스 남성 중찬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으며 그레이스맨 하원 의원과 피터구 시 의원 등 3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2011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15년 만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밤 비공개 의원 총회를 마친 후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예산 협상을 타결지었으며 정부 폐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다음 주 중으로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은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걸쳐 운용될 잠정 예산안을 구두 표결을 통해 의결했으며 하원도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에 잠정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잠정 예산안에는 정부 지출을 20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의 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국무부 영사과가 발표한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부문의 경우 전달에 2005년 7월 22일에서 2005년 8월 22일로 1개월 진전했습니다. 비전문직도 2003년 9월 8일로 전달에 비해 한 달 반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개월 진전돼 2007년 6월 8일까지 열렸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도 각각 1개월을 넘게 진전됐습니다. 반면 계속 후퇴를 거듭하던 가족이민 1순위 부문은 동결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안개가 많이 껴있으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0분 지연됩니다. 링컨 터널 20분 지연됩니다. 홀랜드 터널 20분 지연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공원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스팬 구간 치만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지연됩니다. 트라이버러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점점 차량 늘고 있습니다. 화이스톤 브릿지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실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한국의 부니엘 감리교회의 유병용 목사를 모시고 심령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부흥회는 4월 7일 목요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집회 시간은 4월 7일, 8일, 9일 새벽 5시 30분과 저녁 8시, 10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입니다.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45-65 162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938-1777, 718-461-7835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안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주식회사 보타니컬 가든에서 무료 피부재생 및 오픈 미용 강좌가 열립니다. 새봄을 맞이해 피부재생을 위한 피부미용 강좌와 메이크업에 관한 자연스러운 화장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젊음을 드립니다. 4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마이클 김과 CRE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이 뉴욕시장이 수여하는 2011 아메리칸 드림 어워드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매년 뉴욕시 문화유산 주간을 맞아 뉴욕시장실 직속기구인 이민위원회가 선정하는 이 상의 후보로 금년엔 각계각층의 100여 명의 인사가 추천됐으며 정승진 회장은 인권 변호사이자 중국인협회 뉴욕지부 회장인 리지 오양 씨를 비롯한 타민족 단체 인사들의 적극 추천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제1차 자원봉사자 하모니 정기총회가 4월 7일 열렸습니다. 하모니는 열린 총회, 함께하는 총회, 즐거운 총회로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정상담소에서 이뤄졌습니다. 총회는 교육 후 봉사자들의 체계적 관리와 발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7년의 밤입니다. 7년의 밤은 제5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내 심장을 쏴라의 작가 정유정의 신작 장편소설입니다. 이 책은 7년의 밤 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슬프고 신비로우며 통렬한 이야기를 치밀한 사전조사와 압도적인 상상력에 힘입어 펼쳐놓은 소설입니다. 이 책은 작가 고유의 짜릿한 문장과 탄탄한 캐릭터 설정, 물샐틈 없는 세계관으로 숨가쁜 서사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줍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위조 지폐 사용 적발이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한 워크숍이 오늘 11일 한인타운에서 개최됩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한 워크숍이
오는 11일 한인타운 김영옥 중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워크샵은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위원회와 연방비밀감찰국의 주관으로 열리게 되고 한인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나서 실시하는 워크샵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합니다. 주민위원회 브래드리 부회장은 연방비밀감찰국 담당 직원 두 명이 직접 나와 위조집회 식별법과 위조집회 발견 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만큼 한인업주들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직접 그 위조집회에 대한 담당자들이 나오니까 질문 있으신 것들 다 물어보시고 앞으로는 이 위조집회를 갖다가 가졌을 적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보는 거를 한인타운 자체 내에서 얼마나 크게 다 같이들 위조집회에 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위원회에 따르면 한인타운 인근에서 위조집회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내의 상점들 대다수가 최소 한 달에 한 번꼴로 위조집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상점들은 하루 동안 10장의 위조집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each business owner I talked to had at least a counter, one counterfeit, either in one day, one week, or even a month. Some, I won't say the name, but like grocery stores, they encounter like as many as 10 bills a day. 한편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위조 집회 워크샵에선 올해 새로 선보이는 집회들이 소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새로운 집회들은 3D 보안 리본과 잉크통의 벨, 이 두 가지 기능이 기존의 집회에 추가돼 집회 위조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1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